삼성전자가 노사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제정합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공동교섭단은 단체 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하고 12일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말 단체 협약안에 잠정 합의해 조합원 투표 결과 96%의 찬성으로 단체 협약을 추인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안은 노조 사무실 보장과 노조 상근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노조 활동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그리고 인사 제도 개선 등 95개의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1년도 임금 협상 돌입을 할 계획입니다.